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성가시네. 오늘에서야 이 결계를 부수겠군. 어머, 간만이네? 밤에 학교 오는 거. 뭐야, 나 기억 안 나?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. 동창. 기억 안 나? 와, 정말? 너무해. 근데 방금 뭐 한 거야? 오, 사심진을 만들어서 오행진을 부수려는 거구나. 그럼 다음 순서는 백호의 진이겠네? 아, 그러면 2층 신관홀로 가야 할 테고? 아주 잘 알고 있네. 오행진이 부서지면 내가 학교에서 나갈 수 있어지니까. 나갈 거야? 뭐야? 더 있으려고? 오행진도 부쉈는데 학교에는 왜 남아있게? 설마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? 헛소리 좀. 아니면 아빠 때문? 이 학교에서 죽었잖아. 자살로 처리됐었지? 자살이라기엔 찝찝한 부분들이 많지만.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학교에 쭉 있다 보면 다 알게 돼.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, 김지원 선생도 누군가한테 살해당한 것 같던데.
음악실에 가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? 또 설득할 생각하지 마요. 난 마음 안 바꿀 거예요. 너도 이 학교에 있었잖아. 이 일에 있던 날 밤에 말이야. 기억나? 기억나냐고. 좀 가만히 있을 수 없어? 치. 하긴 넌 그때도 저걸 보면서 덤덤했었겠지? 당신이 연도교 교생이었을 때 2학년이었던 정수진이요. 난 필요 없는 건 기억 안 해. 재수없어. 여긴 왜 있는 거죠? 오컬트부였던 선배한테 들었어요. 당신이 최은지라는 학생을 불러냈던 밤 그 애가 죽었다고. 아, 그런 애가 있었었지. 좀 시끄러운 애야. 그 학생도 그렇고 성화도 당신 짓이죠? 하긴 순순히 말할 리 없겠지. 두고 봐요. 내가 다 알아낼 거예요.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. 육체 적합자 명단에 아빠 이름이 있잖아. 있지. 그거 알아? 너가 만든 사신증들 지금 유력화되고 있다?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? 누가 결계를 부수고 있어? 그나저나 찾아야겠네. 패를 넣은 사람. 그 사람만 나무 패를 제거할 수 있잖아. 우리 소연이 어떡해? 곤란하게 돼서. 주작의 결계도 무력화돼 있잖아. 확인해봐야 하지 않아? 백호의 결계는 괜찮을지. 어머,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? 좋다. 듣기 좋다. 학교에 있다 보면 말이야.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. 난 억울하게 죽어서 학교에 갇혀있는데. 그래?
난 안 행복했는데. 있지. 넌 알아? 날 누가 죽였는지 알아? 알아. 기억하는구나. 네가 죽인 거. 기억 못하는 줄 알았지 뭐야. 너무 스스럼 없길래. 넌 그러고도 남으라니까. 서연아, 너 왜 그래? 손 좀 잡아줘. 야씨, 거슬려. 거슬린다고 속삭이는 소리가. 이거 귀신의 소리일까? 아니면 그냥 내가 듣는 환청일까? 넌 어떻게 생각해? 무슨 말이야? 왜 저한테 서연아? 모르는 거야? 그럼 네가 귀신이 돼서 속삭여봐. 나한테 네 목소리가 들리면 이것도 귀신 소리인 거겠지.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어, 네가. 백호의 결계는 무사해. 그만둬. 사신진을 파괴하면 부활의식을 막을 수 없어. 감사한 선생님? 각 결계에서 조각을 역으로 회수해. 그럼 사신진이 발동해서 오행진이 무력화될 테니까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제 친구 수진이가 교장한테 잡혀갔단 말입니다. 빨리 찾지 않으면. 내 말을 믿어야 해. 네가 폐를 회수하는 동안 난 이사장의 생명단지를 찾아 없애겠어. 꽃님아. 아빠. 미안하다.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. 뭐야?
어디 가려는 건데? 거짓말! 가지마! 나 두고 가지마! 나 아직 몰라!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고! 다 알려줬잖아. 아빠.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니? 아빠가 알려줬으니까. 미안.